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요, 지금 어느 때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.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,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. 내가 어느 장소에 있느냐,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. 내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, 마귀 편에 설 것이냐. 저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? 좋은 열매를 내놓는 게 중요할까요? 좋은 나무가 되는 게 중요할까요?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몸을 쳐서 복종케 하지 않는다면 결코 거룩함에 이룰 수 없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. 여러분은 지난 한 해 어떤 열매를 거두셨나요?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의 열매를 맺지 말고 죄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. 순종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알거든요.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1년이라는 기회를 다시 주셨잖아요. 내가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나요?